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제45대 공과대학 학생회 무적의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전자전기공학부 이공학번 정유정. 부학생회장 건설환경공학과 이공학번 이준민입니다. 먼저 이번 단결 홍익 보궐선거에 참여해주신 모든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믿음을 잊지 않고 임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약은 학과 간 교류 행사입니다. 현재 저희 공과대학은 다양한 과가 존재하고 그들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작년의 행사를 기반으로 삼아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았던 점을 더욱 연구하고 다듬어 바쁜 대학 생활 중 학우분들께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학우분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교류 행사를 즐기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2학기 이후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며 대학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교내 학우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신입생분들, 재학생분들 모두 각자 쌓아야 할 문화, 사회적 소양이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결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회장단은 코로나19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입장이므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더욱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앞에서 굳건히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무적을 이어서 앞으로의 무적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적이 되겠습니다. 무적! 공대.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4학년도 제45대 사범대학 학생회 오아시스의 학생회장 역사교육과 2학번 이도경. 영어교육과 21학번 이지은입니다. 우선 이번 단결 홍익 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우리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의 공약은 학업, 교류, 복지, 행사로 총네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업 부분에서 저희는 학생회 차원에서의 학업 관련 정보 제공, 임용고시 제휴 및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진로 활동 활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사범대하고 여러분들이 학업에 좀더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류 부분에서 저희는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나눔의 기회 마련, 사범대학 학생회 소통 창구 개편, 사범대학 중앙 소모임 지원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저희는 인문사회 간 시동시설 정비 및 접근성 향상, 복지사업 체계 및 범위 확대, 학교 근방 상권 제휴 실시, 교원 양성 기간 역량 6주기 진단 기준 만족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우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고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 부분에서 저희는 대면 행사의 재개 및 개편, 사범대학 50주년 맞이 행사 기획, 간식 행사와 같은 여러 이벤트에 참여 활성화, 시험 기간 야간 학습실 개방, 사범대학 굿즈 공동 구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대면 행사들이 실시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사범대학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만큼 중요하고 뜻깊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 외에도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야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끝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결과를 앞두고 있는 팀에게 이 순간은 그 어떠한 순간보다 긴장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보궐로 당선된 저희는 지금 이 순간이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누구도 선뜻 구원투수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공이 경기를 끝낼 공일지 또는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시킬 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있는 힘껏 다해서 공을 던지겠습니다. 이 공이 어디로 향할지는 여러분과 함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가 끝나고 마운드에서 내려올 저희의 표정은 예측할 수 없겠으나 늘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구호를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사막을 건너는 법, 오, 아시스.